안녕하세요. 오늘 드디어 대망의 우리 성형하는 날. 야, 뻥. 왜요? 예전부터 기동이가 저희한테 이제 뭐 자기 얼굴 어디를 뭔가 고치고 싶다, 뭔가 라미네이트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랬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아 지금 이가 문제가 아니다, 저희는 계속 말했죠, 이가 문제가 아니다, 살을 빼라 아니면 코 축소를 해라. 근데 이제 이 성형을 할 수 있는 그 뭐 민희 씨를 하게 돼가지고 라미네이트랑 같은 건데 라미네이트보다 치아 삭제를 훨씬 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인공 성형 하러 가야 돼요. 갑시다 일단. 그래갖고 존나 무서워. 어? 무서워. 혼자 하긴 좀 무서워가지고 성계랑 같이 왔거든요. 이 성계가 아니,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. 아니 저는 미니실 몰라요. 전 처음 알았고 심지어 전 이가 개노래요.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. 안녕하세요. 근데 견적이 내가 좀 많이 나오게 됐어. 너? 이 양만 보여줘. 좀 안 좋네 치열이. 근데 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 사실. 그치 그건 그렇지. 작을 뿐이야. 근데 그게 사실 너의 매력 포인트인데. 쥐새끼 같은 거? 아쉽다. 아 무서워. 난 이 병원에 이 냉기가 무서워. 왜 이렇게 에어컨에 센트로 막 지금 무서운 사람. 이 한 번 더 보여줘. 아 아쉽다. 근데 네. 이거 해가지고 너 바비 인형 남자친구처럼 되면 어떡해? 이? 몰라.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뭐. 근데 이게 전혀 보자. 오 아 이런 식으로. 우와. 근데 그 너처럼 누렁니는 어떻게 해야 되냐? 누렁니 한번 찾아보자. 그치. 안티에이징. 맞네. 색상 변화. 너 이 정도야? 너 이 정도. 근데 여러분 참고로 진짜 커피를 하루 세네 잔을 마셔요. 그리고 전 사실 카레를 좋아해요. 아,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? 맨날 먹어 아침마다 뭐? 아니 카레 좋아하는 게 죄예요? 먹자마자 이빨을 좀 닦아봐. 제가 그 수술 부위로는 항상 박현수랑 같이 해요. 아 그러네. 아 이게 옆에 성기가 있으면 좀 든든한 맛이 있어요. 얘가 또 옆에서 간호를 또 잘하고 또 이렇게 이런 방 같은 데 있으면 이런 쪽잠을 얘가 잘 자요. 이런 구석에서. 그래서 얘가 있으면 좀 편해요. 아 오늘 윗몸 성형 21 윗니 25일 아랫니 근데 너 웃을 때 잇몸 아예 안 보이는데 잇몸까지 성형이 안 해? 나 사실 너 잇몸 지금 처음 봤거든? 놀리지 말아봐 지금. 여러분 잇몸 근데 나도 외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. 너 근데 많이 하잖아. 너 피부 관리도 맞고 피부 관리만 해. 너 턱 보톡스도 좀 맞지 않아? 아 그건 맞지. 아니 근데 김태현, 뭐 최혜성 이런 애들 성계잖아. 맨날 성형하잖아. 너도 저 잇몸 성형하러 왔잖아. 아까 저건? 얼굴 이만해. 그러니까 진짜 예쁘시더라. 화려하면 진짜 레전드로 볼 거야. 희한하다 되게 희한해. 아이씨 아니 얼굴 크기 아 사이즈가 안녕하세요. 저희 미니시 전부로 웃는 안무를 비교해서 보내드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할 거는 한 5초 정도 자연스럽게 웃어주시면 되겠죠. 네. 여기서요? 네네. 하나 보시고 네, 살짝 한번 웃어보실게요. 평소대로 좀 웃어주시면 돼요. 아니 너 이가 못생긴 건 아니야. 매력 포인트야 너의 그 작은 앞니. 먹을 때 이렇게 얼굴 벌리면서 먹는 거. 내가 주방 때려줄게. 지금 기동님 치아 케이스가 이렇게 가요. 어머. 지금 보면 반대로 물리는 것도 있고.
그치요? 어. 무서워. 나 무서워. 맞은 사람 같아. 진짜 맞지? 이거 한다르게? 어딘지 모르겠어. 감각 없지? 징그러워? 아니? 필요 맞은 나 같아. 안 징그러워. 여기 봐. 커트해. 사람들 놀랄 것 같으니까 이게 좋겠다. 아니 근데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? 이거 약간 여자들의 그 로망 패션. 여러분 저희가 이제 기동이 미니씨 2차를 왔고요. 오늘 기동씨 육강냉이 하얗게 튜닝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. 기분 어때요? 새로운 튜닝 강냉이. 무서워. 무서워? 그냥 나는 안 하고 싶어.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시간도 많이 들고 일이 많이 커졌어. 원래 그 예뻐지는 건 좀 빡세. 사실 이거 할 게 아닌데 이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나한테 더 큰 건데. 완전 성게네. 성게야. 위아래 다 성형하네. 성게네 완전히. 물개인 같아. 기둥이 그거예요? 네 맞아요. 우와. 이거 네, 치아 다 얹어 봐드릴 거예요. 헐 신기하다. 우와. 근데 또 쪼꼬매. 왜 이렇게 내 이빨이 쪼꼬매? 쪼꼬이야 완전. 근데 그 전에 모양을 보여드릴게요. 앞으로 숙이시면 떨어질 수 있어요. 우와. 우와. 근데 우와. 티가 안 나. 그러게. 인위적이지가 않은데? 우와. 오. 잘생겼어? 아 근데 이런 말 돼? 어. 이만 하얘졌어. 이건 안 나와줘서. 이건 나갈 것 같아. 마음에 들어? 어. 살 빼야 되겠다. 살 빼야겠다고? 와 화면에서도 완전 진짜 하얘 보여. 이남 같아? 어? 아니 그 하얀 남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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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러분 한 번 드려. 계속 많은 걸 사요.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? 너무 아파 진짜. 아무래도 그 견적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얼굴이다 보니까 나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살 빼야 되는데. 그냥 하면 할수록 자꾸 깨달아. 입모습만 한 열 번째 보는 것 같아. 예, 열 번이 뭐야. 에어컨이야. 감사합니다. 이해. 아주 엄마 같아. 응. 좀 잘생겨졌어. 하이. 저번에 권기동 강냉이 튜닝할 때 제가 따라왔잖아요. 근데 이제 오늘은 여자들의 튜닝 타임. 뷰티데이야 뭐야. 아니 혼자 그 오면 되지 나를 왜 데리고 와. 아니 너도 한번 경험해보라고. 너 족발 튜닝해 오늘 한번 가보자. 이빨 튜닝 잘 됐나 봐봐. 아 여기네 바로. 오 개부러워. 근데 기동이가 네일샵에 처음 와봤대요. 아 이거 존나 싫어. 잠깐만. 맞아 이거 존나 싫어 나랑 안 맞아. 아니 안 맞는 거 없어. 남자들도 네일샵 많이 가. 존나 불편해. 아니야 여자라고 착각해서 괜찮을 수도 있어. 오 강아지. 아 뭐야. 자 이게 해야지. 아니 근데 이게 벌칙이 안 돼.
그 얘요? 네. 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아, 네. 철저히네. 너무 잘 먹었다. 어때 기분? 와 진짜. 네네네. 물진 않겠지? 이렇게 날아갈다. 한 명씩 걔 이름 부르면 저기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, 저기로. 그래서 1대1로 얼굴 마주보면서 이제 손톱 관리 받는 거야.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하면서 언니랑 얘기하는 거야. 아, 네. 한 명씩 펴가는 거야. 미국 해야 돼. 아, 여기 둘이 앉으면 돼요? 얘 지금 내일 처음 받아서 좀 긴장해가지고. 뭐 하는 거야? 어때 내일 첫 경험? 나 소름돋아. 근데 저 젤 네일 이렇게 빨리 제거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. 아 근데요? 엄청 빠르시다. 그냥 대화도 해도.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. 빨리 가고 싶어요. 근데 한 번 하면 만족감 되게 높은데. 맞아, 해보면 또 알잖아요. 네, 엄청 깔끔해, 손이. 나중에 혼자 오실 수도 있어. 단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? 혼자 와서? 혼자 몰려. 언니, 좋았어요. 이러면서. 여기서 이렇게 색깔 보르는 거야. 한번 봐볼래? 너는? 나 뭘 눌러 내가. 와 이거 봐 이거 봐. 나도 색깔 내가 골라줄 건데. 너도 내 이빨 골랐잖아. 아주 예쁜 걸로 해줘. 46번 어때? 아 개오바. 이거 하면 손톱에 떼낀 거 다 보여. 그래서 어두운 걸로 하는 거란 말이야. 굳이 있으면 되잖아. 아니 자주 낀단 말이야. 42번. 14번. 17번. 오, 진짜 너무 안 좋은데? 이거 안 갖고 싶어, 이거. 진짜 너무 안 좋아요. 황냉이가 더 나빠, 차라리. 그래?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라던가? 어머, 온몸이 흐름도 나고, 진짜 맞는데. 아, 근데 좀 짧으셔가지고 더 잘 느끼시는 거. 잘 느끼시는 거. 아, 그래? 수고하셨습니다. 끌려오는 남자들은 진짜 불쌍하다. 그건 어쩔 수 없게 하는 거죠. 그렇게 된 거죠. 불쌍한 건지 남자들, 대한민국 남자들이 불쌍한 거죠. 자기의 하고 싶은 말도 있다고 살아야 된다고 여자친구가 찾아서 온다고 방해가지고 낙점잡혀서 오는 게 사랑이죠. 야 여기 나 지금 여쭤 못해.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할 수 없어. 그게 사랑이니까. 그게 사랑이니까. 맞네. 그게 사랑이니까. 이거 어때? 오, 나 진짜 깔끔하다. 지금 졸려가지고. 졸린 이렇게 엉덩이 긁으면 자요. 어머, 신기한 거. 어머, 귀여워. 귀여워. 팔로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? 야, 내가 오늘 더 좋았습니다. 이런 거 예쁘지 않을까요? 이것도. 아, 여긴 아니라니까. 너랑 안 어울리는 게 귀여운 사람들 하는 거지. 에? 예쁜데? 그런 게 어딨어요? 원래 여긴 그런 곳이에요. 그 52번 예뻐요. 52번 좋아요. 이거 제리 얼굴만도 안 해. 그니까. 근데 너 네일샵에서 강아지 같게 안 보였으니까. 52번 예쁘죠? 네, 응. 이거 너무 예쁜데요? 저도 그 예전에 발랐었어요. 아, 나 여기 단골해야겠다. 이래놓고 안 오. 아니야, 진짜. 이래놓고 다시는 안 오. 가는 데마다 앞으로 단골할게요. 어때 도와주세요. 많이 가보셨나봐요. 끝난 거예요? 네, 다 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오, 너무 예쁘다.
바비 같아, 바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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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 감사해요. 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. 가자. 네, 계산 좀 할게요. 몇 번을 해?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주인 나오네. 네. 아니, 너무 잘해주셨으니까. 여러분, 저희 이제 내일 이렇게 마쳤어요. 바비. 한번 봐봐, 너도. 오, 깔끔하네. 맘에 들지, 은근히. 어, 너 이렇게 보는 거 개킹 맞는다. 이렇게. 너 나 깡맹 했고, 너 소통 했고, 그 다음 내 차례다. 나 할 때 또 다음에 또 수술할 때 또 가져와야 돼. 그냥 같이 관리 브이로그나 찍자. (웃음) 왜 안 지웠어요, 시현이? 뭘? 엔드라이브 있는 전 여친 친구들 사진 왜 안 지웠어요? 와, 지웠다고. 까마까마. 너 ᄉ 나게. 동주막이만 해. 야, 하지 마. 나도 담배 하지 마. 나 담배 하지 마.